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악당이다. 베트남 석탄 발전 투자에 반기를 과감했던 여당 의원들, 노석조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대할 때면은 제가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묻고 싶은 답은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는가? 당신들 밥을 주는 세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당신들은 아는가? 이 철딱선이 없는 뭐뭐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고 이제 석탄과 관련된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수출 산업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죠, 그런 부분까지 수출을 금지하라. 당신들 도대체 화성 사람이냐 금성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뭘 팔아야 돈을 벌 것이요, 돈을 벌어야 밀가루도 사고 의약품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초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경제교육 한번 했습니다. 당신들 밥이 이 나라가 물건을 팔아야 사는 교육국가다. 교육국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교육기에 한번 이 방송을 집권 여당 사람들 들으면 초선 위원들만 모아가지고 경제교육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부의 베트남 석탄 발전 사업 결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일부 의원들이 기후 악당이다, 기후 악당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0월 5일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북양 2호기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투자 결정을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사업을 추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경제팀들이 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현장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구나. 원전도 못하게 하고 화력발전도 못하게 하면 그 관련된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철없는 이소영,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외에서는 반그린 사업인 석탄 발전소를 건설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 시설이 가장 기술적으로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화력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한전에 베트남 북양 2호기 결정은 스스로 기후 악당임을 증명한 것이다. 기후 악당 다 좋다 야야. 당신들 밥이 어디서 나오냐야. 당신들 입에 쌀이 어떻게 들어가냐야. 그걸 물어야 된다. 이 철딱선이 없는 국회의원들아. 이 위원과 양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은 어디서 배출했는지 상관없이 그 피해는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다. 베트남 북양 2 석탄 발전소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660만 톤이고 30년 동안 2억 톤 이상을 배출해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 발표한 온실가스 1229만 톤의 16배가 넘는 것이다. 이들 위원은 한전의 북양 2호 석탄 발전 사업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KDI가 북양 석탄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금융 보정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2천억 정도의 손실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화력발전 건설과 관련돼서 상당한 그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그 이것을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 밖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도 자국의 화력발전소 턴키 베이스의 수출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지원이 아니고 수출이 은행들에서 금융의 일종의 보정을 써주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이다요. 그러나 중국도 수출하고 있고 일본도 수출하고 있고 그 밖의 국가도 다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자국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화력발전 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정부가 중단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냐,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가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산중공업과 같이 멀쩡한 회사를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면 두산과 같은 기업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력발전 설비 프로젝트까지 해외 수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그 결국은 자국이 한 70년간 해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계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와해시키는 거죠. 전 세계가 모두 다 그런 화력발전소를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야겠죠. 다른 나라는 수출하는데 왜 한국만 수출하면 안 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당신들은 그렇게 좁게 생각하네? 그럼 당신들이 억울하면 중국 가가지고 당신들 화력발전소 설비 수출하지 마시오. 당신들 일본 가서 수출하지 마시오.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일본 기술이나 중국 기술에 비해서 한국 기술이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인류가 화력발전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수 없지만, 사용하는 한 그나마 배기가스에 대한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한국 기술이 수출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왜 당신들은 그렇게 힘을 내가지고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느냐?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한마디로 철이 없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소영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양인데, 환경 오염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 오염 문제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국가의 정책을 이게 펼치는 그런 의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환경론자의 주장에 동조했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균형감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분이고, 산업발전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를 한 사람은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환경오염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지나치게 중요하고, 경제문제를 한 사람은 경제문제를 중시하고, 그게 모두가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야를 지나치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사인으로 환경운동론자라든지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의원이 되면은 우리 흔히 모드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론자로부터 국가의 의사결정을 균형감 있게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은 좀 균형감 있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업체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한번 공병호 TV에서 취재해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수백 개 협력업체들이 한국전력과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 개 협력업체들이 다 도산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화력발전을 해야 되고, 그럼 한국 기술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데 가장 최소로 배출하는 최고급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당분간 그렇게 수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그다음에 기획처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나마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아마 또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마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라 전체 입장에서 고려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다른 많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지난 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일종의 종합기술이죠. 그런 기술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간 화력발전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오히려 그 화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켜가지고 오염 배출원을 우리나라가 더 최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좋은 일만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나가면 중국이 그냥 완전히 자기 바다처럼 날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전 발전소를 안 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이 할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누군가 할 거니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니까. 왜 그렇게 자국 산업을 망가뜨리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복달, 당신들이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당신들이 중국 사람이냐? 당신들이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 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으로서 성장시켜 준 것처럼 GONG 공TV도 구독으로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이 참으로 빡약한 시대에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방문해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데일리는 오로지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사회에 전파한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